바로 여기가 옹길산입니다. 해발 610m고 구름이 가다가 산에 걸려서 멈춘다 해서 옹길산이라고 합니다. 옹길산 전망대에서 주변을 한번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양평 무레이 정원이 있습니다. 와서 진행경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옹길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발 610m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역 옹길산역에 하차하셔서 3km 정도 가시면 정상이 나옵니다. 최단 거리로는 자동차로 수종사까지 올라가셔서 수종사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정상을 등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360도 그대로 도네요. 여기서 수종사로 오르는 길이 가파르고 험난하니 감안하셔야 할 듯합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옹길산 수종사가 있는 곳에 산행을 왔고요. 여기 오니까 주차 공간이 뭐 한 20대 넘게 될 수 있고 저쪽에 화장실도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옹길산 수종사라고 돼 있습니다. 아침에 비 왔었는데 햇살이 막 비치네. 네, 두 개의 부도를 지나니까 이렇게 거대한 입산굴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도 한참 올라가게 되네요. 이제 부리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단이 나와요. 부리문을 통과하고 조금 오르니까 여기 이제 양갈래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종사 가는 길이고 왼쪽이 이제 옹길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정상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수종사 오르는 길이고 여기서 옹길산역까지는 2.8, 정상까지는 한 0.8km 되어 있네요. 거리는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오르는 길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네요. 처음으로 나오는 벤치가 있네요. 조금 더 오르니까 벤치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벤치 뒤에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옹길산 정상길에 만나는 동굴입니다. 이렇게 안에 1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여기 안에 뺀질뺀질한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가 쉬었다가 쉰 흔적이 있습니다. 저 안에 작은 불상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어요. 세 번째 벤치가 나오네요. 조금 넓은 공간이 있어 잠시 쉴 수 있지. 세 번째 벤치에서 한 1,200m 올라오니까 이제 능선길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등산로라고 되어 있고 큰 바위가 있어요. 아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흙길의 잔자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비에 약한 등산로입니다. 미끄러져 미끄러져. 정상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저기 쉼터가 있고 넓은 벤치가 있는 사람들이 쉬고 계십니다. 저기 큰 쉼터가 저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능선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 단 0.27km. 언덕 쉼터 지나서 이제 능선길로 해서 다시 꺾어서 올라오니까 똑같네요. 흙길에 바위, 잔바위다. 여기 좀 큰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좀 독특하다고나 할까? 바위 위에서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내린 나무예요. 처음으로 이제 여기 옹길산 오르다가 저 아래 무레이 정원이 있는 양평의 모습을 쭉 한눈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많이 가렸는데 정상 올라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능선길인 것 같은데 여기 오르니까 대크길이 나와요. 그리고 거대한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대크꽃이 옹길산의 정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봉우리도 보이지 않아요.
웅길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웅길산이고요. 해발 61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길산의 뜻은 구름이 가당해 산에 걸려서 멈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정상에서 주변을 한번 쭉 쳐다보고 있고요. 전망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웅길산 전망대인데요. 여기 예봉상이 굉장히 높네요. 웅길산 전망대에서 주변을 한번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 아래에 물의 정원. 저 뒤로 예봉산도 있네요.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웅길산 정상입니다. 간단히 여기하고 가야지. 이제 웅길산 정상을 뒤로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예봉산이 있습니다만은 올라가지 않고 가변 산행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웅길산 정상 맞은편에 있는 멋진 바위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바위는 여기 유일하게 정상 부분에 바위가 있어요. 웅길산은 바위가 없는데 여기 바위가 있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길도 나 있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위산의 정상 꼭대기네요. 여기 아 좋네요. 여기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고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잠시 머물고 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건너편에 여기가 웅길산 정상입니다. 이쪽 바위 언덕에 가장 높은 곳이 아마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높은 지점에서 이제 아래를 주변을 쭉 쳐다봅니다. 정상하고는 좀 떨어졌어요. 저쪽이고요. 이 뿌리가 여기 바위잖아요. 이게 바위. 그나마 위에 여기 이끼가 있고 해서 살아있어요. 산 중인데요. 아까 올라왔던 데서 수종사 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서 수종사 구경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길 이제 끝나고 수종사 사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무대기가 나오고 이제 저기에 수종사 무립 수종사 보입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여기 해탈문인가요? 수종사이고요. 제일 위에 올라와서 이제 쭉 아래를 사찰하고 물의 정원까지 한번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오늘은 남양주시에 있는 웅길산을 찾았습니다. 수종사와 두물머리의 물의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